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도나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제에 이어서 5050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에 살고 있는 케이팝 팬들, 정말 한류와 케이팝을 사랑하는 미국인들은 5050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going on? Just that they have been mistreated by their company. They haven't been giving living like wage, or also about they don't get food also from their company. Oh, so you heard about it from where? From Twitter and Oh. TikTok, I believe. So lots of, K-pop fans think they are mistreated by agency? Oh, okay. I'm not sure if I know what's entirely accurate, but wasn't there like some allegations that the agency was like mistreating them somehow or Oh, that's something? what you heard? That's what I heard. I'm not sure if that's true though, because I don't know. Oh, so what kind, I mean, where do you get this kind of information from? What source? I definitely know what my friend told me, but I'm not sure where she would get it from. 이렇게 질문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 팬들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에게 정말 그 어떤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수가 하는 일을 모두 다 믿고 가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그런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것은 많이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역이용할 수 있지 않나, 팬들의 이런 마음들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전홍준 대표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한국에서만 다는지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케이팝이 정말 잘 나갈수록 많은 그 중소기업에 좀 힘이 없는 그런 가수들을 노리고 있다가 아 이게 좀 괜찮겠다 싶으면 중간에 템퍼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선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말 법원에서 전홍준 대표의 손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또큰 거대 조직과 함께 싸우고 있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지웅님, 유튜버 인지웅님 참 응원한다는 말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 그런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중들이 정말 현명해지고 정확하게 사안을 보고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또 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한류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지웅님, 화이팅 하시고요.